총선, 차기 국회 구성 전망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 일단 지난달까지는 민주당이 근소하게나마 우세였는데 이번 조사부터는 양상이 바뀌었습니다. 내일 총선이라면 지금 어디를 찍겠느냐. 국민의힘이 좀 더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종훈 평론가님.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지도부한테도 좀 수세에 몰리는 그런 여론조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네. 이재명 대표로서는 정말로 좀 위기를 좀 맞고 있는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정당 지지율이라도 계속 이렇게 35%선 유지를 이제 해주면 네. 뭐 리더십에 이제 문제가 없다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지율이 지금 하락을 이제 하게 되면 역시 리더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도마 위에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다 이재명 대표의 책임이 아니라 하더라도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해서 지금 갈등이 유발되고 있는 측면이 상당히 강하단 말이에요. 혁신위원회도 그렇고 또 이재명 대표 관련한 여러 가지 사법 리스크도 그렇고 그러니까 비명계 쪽에서 뭔가를 잘못해서 이렇게 유발된 그런 변수보다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그런 이제 위기 변수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그렇다 보면 아무래도 이재명 대표를 이제 좀 조기에 좀 이제 좀 낙마를 시키려고 하는 좀 사퇴를 좀 시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격화될 수밖에 없고 제가 보건대는 이게 만약에 그 정당 지지율이 20% 초반대까지 이렇게 가는 상황이 오게 되면 그건 굉장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이제 위기 예, 현실로 닥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민주당이 지금 위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수도권에서 그동안은 그래도 서울, 경기, 인천 이 지역에서 민주당이 좀 압도적인 지지세를 보여주는 것이었는데 분위기가 좀 바뀌고 있습니다. 인천과 서울, 경기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국민의힘 후보를 뽑겠다는 답변이 많았습니다. 물론 개별 후보가 나오고 설사 뭐 선거 때 가면은 지금 결과가 이어지지는 않겠습니다만 수도권 민심에 어떤 균열이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 하나의 여론조사만 가지고 그걸 판정 짓기는 좀 어렵다고 네네. 저는 생각을 하고요. 지금 현재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앞서고 있다고 얘기할 상황도 아니에요. 네네. 플러스 마이너스 3.1%면 6% 정도의 오차 범위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차이는 미세한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긴장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 총선을 앞두고서 대통령 지지율이 워낙 낮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뼈를 깎는 혁신과 개혁을 해야 되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정말 국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점에서는 이런 여론조사 결과, 물론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지만 좋은 그 어떤 이 쓴 약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요. 다만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는 지금 현재 총선 판세 전체를 좌우할 거냐 그건 저는 아니라고 봐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고 앞으로 어떤 일을 할지 모르는 상황이고 또 하나는 전체적으로 다른 여론조사와 약간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총선을 앞두고서 민주당이 가만히 있어도 될 거다 이런 생각은 절대로 안 된다. 그래가지고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가 없다. 국민의힘보다 더 가열차게 혁신하고 개혁하고 변화하려는 그런 시도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